살기 좋은.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준비된 세일꾼. 더불어옵니다. 새로운 평택을 만들고 평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평택의 대표 선수 김현정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한번 외치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윤석열을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생 폭망, 경제 실종,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공동 책임자 맞습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희동 후보 공동책임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평택의 국민을 대의하는 후보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김현정을 평택 시민의 심판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고 계신데 차가 막혀서 좀 10분 정도 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서울에서 저 김현정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꽃다발도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지금 우리 평택시병의 총선은 다른 지역의 선거와는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그것도 그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과 같이 정책을 위반한 정책위의장을 제 김현정이 꺾는다면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택시병의 선거는 비단 저 김현정의 선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난 국민의 민심을 배의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모레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그때 우리 모두 사전투표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7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저 김현정이 진 적이 없어서 이미 대세는 굳혀졌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꼭지를 따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투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 지인부터 친인척들 아는 사람 곳곳이 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가서 우리 성난
평택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이 다 좋은데 투표율이 항상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꼴찌였고, 지방선거 때도 거의 꼴찌였고, 지난 총선 때도 거의 꼴찌였습니다. 왜 우리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를 향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야 됩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오명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이제 성남 국민과 평택시민들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정된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택의 선수를 교체하는 그 대장정에, 그 실천하는 투표장에 떼거지로 몰려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 김현정은 지난 4년 동안 평택 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평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평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당대변인으로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도지사 선거, 평택시장 선거에서 주요한 보직을 맡아서 그 선거들을 승리로 이끈 소중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에서 인정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받은 저 김현정으로 선수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현정이 100만 특례시로 향하는 평택의 미래를 단지 산업화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제가 요즘 유세차를 타고 하도 다니다 보니까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 평택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차 주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과 놀러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동삭동의 주민들 만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평택에서 버는데 다른 도시 가서 돈 쓰고 있다. 이게 바로 평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평택이 급성장하는 이면에 있는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곳에 정치인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 지금 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시민들한테 먼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사과부터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이제 결전의 날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평택의 선수도 교체해 주시고, 잘못된 국정운영, 태해가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다 망쳐놓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평택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 김현정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유튜브에서 TV에서만 보던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우리 김현정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택 시민 여러분, 또 경기도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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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택역에 지나가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인기 프로그램인 매불쇼를 생방송으로 출연하고 끝나자마자 2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안진걸 TV랑 함께 평택에는 김현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시대에 이 정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대책,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열받아서 고혈압까지 지금 걸리게 생겼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정말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물가 걱정, 노후 걱정, 자식들 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서민들과 직장인들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우분투의 전사 김현정 후보님이 평택에 반드시 필요하다.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분들이 민주주의도 잘하고 또 평택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길을 지나시는데요.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하는데, 김현정 후보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임자라는 걸 꼭 강추드리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 민생경제만 엉망입니까? 이채 양명주, 아, 이쪽에도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채 양명주 총선 들어보셨죠? 이태원 참사,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고속도로, 명품 뇌물 수수와 인사 개입,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이 모든 것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최은순 세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싸늘한 죽음이 된다니요. 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데 그 진상규명조차 방해하고 은폐하고 있는 자들, 국민 여러분, 민생경제도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는 이 대한민국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버스 기사님께서도 응원해 주십니다. 서울에서 방금 매불쇼 하고 왔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자, 서민, 직장인들에게는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당보다는 서민들, 중산층, 직장인을 대변하는 우리 김현정 후보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금 버스 기사님께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을 갔는데 사과가 두 알에 진짜 10,000원이었습니다. 대파 가격 875원으로 조장하는 세력,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정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거기에다 이자 비용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대파가 875원이라는 가격 조작을 일삼고,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를 음해하고 조롱하고 막말하러 바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평택 시민들이 반드시 이런 자들을 신뢰해 주시고 평택의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도 평택 발전에 앞장설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김현정 후보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김현정 후보를 봤습니다. 정말 서민경제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한 비전과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문토락에서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재단까지 주도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평택 시민들에게는 정말 김현정 후보가 앞으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김현정 후보의 역량이 대단하니까 아까 강훈식 의원도 오시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파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싸우는 사람들이 지역발전도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택에는 김현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김현정 후보 한번 믿고 맡겨보십시오.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중하면 제가 그 한마디 드리려고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직장인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오르고 월소득은 오르고 물가는 좀 떨어지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걱정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과 대기업만 피워하는 세력으로는 절대로 지역경제도 서민들의 경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현정을 평택시민들이 선택하신다면 평택시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평택의 발전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정 후보를 당추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택시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살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씩 이 정권을 심판하고 심판을 넘어 우리 택시민들과 서민들과 중산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 정책을 펼치 김현정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늘 안진걸 TV와 함께 이 유세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몇 유튜브 선생님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김현정은 진짜입니다. 김현정은 그 자체로 인생입니다. 김현정 그 자체로 민주주의입니다. 김현정 그 자체로 서민이고 중산층입니다. 여러분 내 투표로, 이대한 투표로 시민혁명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평택시 다시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대단한 농담에서 와서 김현정 후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넘게 직접 운전해서 와주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감사합니다.